중부 도시 토른 또한 독일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다. 너무나도 생소한 미지의 도시 토른.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학창시절 교과서 속 한시에 등장하는 의문의 도시 도룬이 바로 폴란드 토룬이었다. 토룬 여행의 시작은 구시청 광장 한 동상에서부터다. 토룬엔 여러 이름난 동상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 관광객이 몰린다. 그런데 당나귀를 탄 이 남자 표정이 심상치 않다. Excuse me. Can I have an interview with you? Just one question. Okay. Yeah, okay. What are you feeling now? Oh, I feel pain. Oh. Yeah. When you sit here, this go to your ass, and this is very uncomfortable. Yeah. 중세 시대엔 실제로 당나귀 등에 날카로운 철을 붙이고 그 위에 죄수를 태워 형벌을 가했다고 한다. 나도 한번 당나귀에 올라봤다. 머리를 만지면 시험을 잘 보고 꼬리를 만지면 사랑을 이룬다는 필로스 동상은 늘 아이들의 차지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은 지금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진리가 되길 이 동상 앞에서 맹세한다. 바로 이곳 토른 출신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상을 움직인 코페르니쿠스다. powstało wiele myśli, które poruszyło świat. No, nie tylko dlatego, że jest Polakiem, ale też dlatego, że urodził się w Toruniu. Tak? Jako torunianka czuję się szczególnie zaszczycona. 그리고 또 한 동상. 여인의 바구니가 가득하다. 안엔 뭐가 들었을까? 토른의 명물 생강빵이다.